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유튜브 댓글에 되게 많은 요청이 좀 왔었어요. 카즈야 강의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뭐 제가 감히 뭐 강의랄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인 황금단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면 안 되는 것들이랑 또 뭐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랑 해가지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알리사로 할게요. 알리사 되게 잘 피해져가지고. 자, 상대가 히트를 가지고 있을 때 상황인데요. 웬만하면 상대가 히트를 쓰는 타이밍에 나락, 안방, 그리고 횡 왼발, 좌종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눈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 히트가 다 씹어먹거든요. 이렇게 먼저 썼잖아요, 안방을. 그래도 프레임이 느리기 때문에 집니다, 이게. 이렇게 상황이 되게 좀 불리해요. 뭐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어떤 심리냐면, 이제 카즈야 입장에서는 압박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한테 가서 이렇게 심리를 걸고 하고 싶은 상황인데도 상대방도 생각을 한단 말이죠. 상대도 눈치가 있으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카즈야가 움직이는 타이밍에 히트를 써서 저지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 이런 기술들보다는 또 빡세네. 요 정도? 예. 네. 요 정도로 먼저 써 있으면 맞거든요. 뭐, 짬발? 짬발이나? 짬발이나? 잡기로 이렇게 히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상대가 오히려 잡기나 짬발?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퇴세? 이 정도로 좀 심리를 걸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벽에서 이제 벽 콤보가 보통 이 콤보를 많이 쓰시잖아요. 만약에 이제 벽광이 됐다 치면은 더블 어퍼하고 신몸지랄을 많이들 쓰시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좀 난전이 있다 보면은 이제 제 랭크 매치 영상을 좀 혹시나 이제 보신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난전을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축이 틀려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야 이건? 그럼 이게 일단 더블 어퍼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이게 1번. 그리고 더블 어퍼가 들어가도 아니 또 맞은 경우. 근데 데미지 방금 1이 줄은 거 보이시죠? 바닥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간 거. 이런 상황도 있고. 그쵸? 네. 요런 상황도 있어요. 야, 벽에서 이제 타수가 많아지다 보면은 그 벽에서 빠져나오면서 맞다 보니까 데미지가 심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웬만하면은 이제 축이 틀려있거나 하면은 최대한 축을 정축으로 맞춰서 콤보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축이 틀리면은 벽에서 이제 타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벽에서 이제 빠져나가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데미지도 너무 반감되고 하니까 최대한 가둬서 친다 이런 느낌으로, 예, 축을 맞춰서. 요거는 세븐 때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카즈야가 일단 되게 좀 손맛이 있고 멋진 캐릭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콤보를 멋있게 넣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다가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들 뭐 영상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거 따라해 본답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둘, 셋, 넷 하고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맞추겠답시고 하다가 안 맞았어. 59 데미지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븐에서 저한테 피드백 받는 분들한테는 반 농담 진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파랑단 밑으로는 무조건 신3단을 쓰라 그랬어요. 파랑단 밑으로는 다 신3단을 쓰라 그랬어요. 그럼 66은 나오잖아요. 59에서 흘려서 내가 그 상대방에게 공격 기회를 줘서 패배를 하냐, 안전하게 쳐서 그래도 평균 데미지를 뽑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저는 파랑단 밑으로는 신3단을 쓰라 했냐면, 카즈야는 그 막 1, 2년 해본 걸로는 막 이해도가 생기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그래도 파랑단 갈 때까지는 안전한 콤보를 써가지고 좀 승률이 높아지면서 카즈야에 대한 이해도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뭐 멋진 콤보 써도 늦지 않거든요. 요점은 뭐냐면 멋있게 때리려고 오버하다가 콤보 미스 나서 상대한테 기회를 넘겨주지 말자. 그리고 또 벽에서 상황인데, 구석에 가둬놓고 이제 양손을 맞췄을 때 이렇게 눈앞에 떨어질 때 있거든요. 이렇게 건지면은 좀 좋습니다. 예. 이렇게 만약에 카운터 났을 때
벽에서 카운터 났을 때 요렇게만 발로 차버리면은 45 데미지잖아요. 그 기상양손 맞고 떨어졌을 때는 흉첨으로 건져서 토네이도까지 연결시키는 거. 일단 이거 알고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알리사가 되게 또 횡각이 좋은 캐릭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훔치면은 모든 기술이 다 피해져요. 카즈야 모든 기술 다 피해집니다. 모든 기술 다 피해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자, 1번 근본식 파회법 횡처돌이들. 횡처돌이들을 대처하는 카즈야의 자세. 외초로 따라가서 잡는다. 이게 제일 근본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는 호밍기를 쓴다. 이건 솔직히 조금 뭐랄까 좀 올라갈수록 잘 안 통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퍼지 가드라는 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런 그 상단류가 잘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통발을 사람들이 되게 빨리 쓰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빨리 쓰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빨리 쓰려고 노력하는데 반박자 늦게 따라가면서 통발을 맞출 수 있게.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죠? 반박자 늦게 다릅니다. 이거 빨리 쓰는 거랑 반박자 늦게. 그리고 다른 방법, 잡기로 처돌이들을 묶어둔다. 그러니까 시계행을 좀 귀찮게 해주는 거예요. 뭐 이번 작품이 또 잡기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대신 뭐 상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잡으면은 뭐 앉았다가 띄우거나 이런 거는 본인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심리의 회전이 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시계 처돌이다 잡기만 써야지 하다가 떴을 때는 본인이 대처를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나 아, 그래 이제 사람들 많이들 알고 있는 거. 그 구라에라는 기술이 생겼잖아요. 이게 정말 카즈야 철권 8에 있어서 중요한 메타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막히면은 마이너스 손실이 꽤 커요. 근데 이제 가드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딜캐를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딜캐하는 캐릭터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런 캐릭터들한테는 이걸 쓰다가 가드를 한 걸 보면 이 마이너스를 아예 상쇄시켜서 뛰어나가버리면 돼요. 카즈야가 뛰어나가버리면 돼요. 뛰어가기 보고 뛰어가기. 그러면은 플러스 5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제 심리를 걸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보시면, 자 마이너스 19 가드한 거 보고 뛰어가기, 가드한 거 보고 뛰어가기, 그다음에 뭐 우종이라든지 다시 플러스 프레임을 가져와서 또 심리를 건다든지 아니면은 뛰어가서 나락 걸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반대인 경우는 히트가 됐을 때에는 뭐 땡큐잖아요, 그죠? 30 데미지가 들어갔으니까 땡. 근데 상대가 이걸 맞고 죽을 피다, 그때 또 뛰어가야 돼요. 죽을 피다 싶을 때 뛰어가서 밟고 마무리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벽이다 싶을 때에도 뛰어가면 안 되고. 구라이를 맞추고 나서 뛰어가면은 때릴 수 있는 게 뭐 뻥발 밟기밖에 없어요. 47 데미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라이를 맞췄다 그러면은 스크류하고 콤보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이때는 뛰어가면 안 되죠. 여기서의 요점은 뭐냐, 쿠라이를 상대가 가드했을 때 내가 뛰어갈 것인지 그리고 히트가 됐을 때도 내가 뛰어갈 것인지 이거를 잘 판단해 가지고 보고 판단하는 그 눈을 기르는 게 또 포인트. 히트가 또 이제 없어져 갈 때 딱 요때가 또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 지금 이렇게 얼마 없는 상황, 거의 다 왔잖아요 요때. 요 상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상황, 지금 얼마 없는 상황. 왜냐면 이때 상대도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은 이번에 히트 스매시를 쓰지 않을까, 그럼 앉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응? 이러고 쿠라이를 맞춰서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고, 또 여기서 얼마 없을 때 바로 스매시를 써가지고 또 쿠라이를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하단 의식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제 히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5대5를 한번 더 걸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락보다 또 괜찮은 게 히트 스매시가 이게 뭐 막혀도 띄울 수 있는 캐릭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나락은 거의 대부분 캐릭터가 띄우는데 다리가 부러지니까. 근데 이거는 가드해도 이거를 만약에 가드한다 쳐도
마이너스 14밖에 안 된단 말이죠. 띄울 수 있는 캐릭터가 한정적이에요. 이때 히트 있을 때는 나락을 안 쓰는 걸 추천드려요. 웬만하면 내가 죽으니까.